청대에서 올라온 이호원이라고 합니다. 깻잎 소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도의 호야 이진호입니다. 자작곡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내는 진호, 내가 연구는 심사위원분들께는 진호. 반갑습니다. 김용만, 내 돈으로 잘 처먹고 산다. 짱이 왔나? 이준상, 오랜만이다. 특기를 준상. 아니 프라이빗인데. 이준상. 이 새끼들아, 다 끝난 분양권을 털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 새끼들 어디 있어? 다 나와, 빨리 나와봐. 어떻게 할 거야? 이 인간아! 아니 서울에서 그 잘 나가던 형사님께서 뭐 좋다고 이런 시골까지 자원에 내려와갖고 아이 생고생이십니까? 질문은 내가 하자. 도끼 어딨어? 앙치야, 존말할 때 불어라. 어? 도끼 어딨냐고. 이 새끼야, 어차피 빚 못 받을 거면 아 그래, 아 게임비라도 좀 벌자. 찔러, 찔러, 찔러 이 새끼야, 찔러. 먹고 일마 이거.
형님. 아이씨, 이런 또라이 새끼가 다 있어, 이거. 씨발, 네가 나한테 이할 수 있나? 빨리 내놓 돌리도. 그 약속하고 다르다, 이거! 이나 내나 이래갖고 집에 못 간다, 이거. 이래 살아가가지고 뭐 하긴데. 엄마, 혜랑 같이 죽자, 어? 혜랑 같이 죽자! 자자아, 일로 온나! 진짜네! 일로 온나! 일로 온나! 병신... 아, 욕망이 새끼가, 이씨. 자살이야, 타살이야? 몰라. 쥐가 뛰어내려 딱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뒤에서 밀어 딱 하기도 하고. 아, 내도 미안한데. 어, 술 한잔 해줘래. 제가 한잔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이 뭔지야, 돈이 지지. 안 그래? 야, 자네도 한잔해. 아, 그렇다고 칼로 베를 그래. 아유. 우리 행님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고 딱 며칠만 기다려주이소. 저 잠깐 화장실 갔다가 술도 갖고 계십니다. 아 근데 쟨 뭐야? 김용만이 동생인가 본데? 그래? 그럼 손만 쳐주면 돈 좀 나오겠네. 김용만이 동생 없을 낀데 가 왜 하더라 아이가? 저 새낀 누구야? 어차피 저 새끼들한테 뺏길 돈 내가 가 있을게. 상주 잠들었을 때 부족한만 싹 빼가부터 해. 그 김용만이 됩니까? 그 마누라가 저거 남편 자살을 하려고 조사를 자꾸 다시 해달라 하는데. 그러고 그 마누라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와가나 가마. 그 사건 현장 맞은편 건물에 그 경비보던 아이씨가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가 밖에 나와보 있긴 해. 그 김용만이 죽어 있고 그 옥상에 그 사람 서 있는 거 같아. 허영 땅을 밟는구나. 어? 어 인마 이거 형님 저 돌아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야 진상이야. 진상이요? 네 알리바이는? 그때 여자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CCTV 확인해보고 있어. 마지막으로 한판 벌리기로 했다. 그리고 각자 길로 빠이빠이. 판을 벌렸다. 너는 운전만 했다. 용만이가 진상이한테 45% 주기로 했다. 근데 경마장에서 몽땅 털렸다, 용만이가. 그래서 진상이가 용만이를 애타게 찾는다. 거기까지가 네가 알고 있는 사실. 야, 너는 받았어, 못 받았어? 저도 못 받았어요. 이 새끼가 또 거짓말. 손가락 다친다. 쫙 펴라. 받았어, 못 받았어. 밖에 받았는데 50%밖에 못 받았어요. 빨라진다. 받았어. 다음, 용마이는 진짜로 지가 뛰어내렸어? 몰라요. 네 생각을 묻는 게 아니야. 사실만 대답해 임마. 옥상에 용만이랑 올라간 놈 진상이 맞지? 아 진짜 모른다고요. 미안하다. 자꾸 모른 것만 물어봐서. 이번엔 안 보고 해볼까? 아 진짜. 아 왜 눈을 또 왜 감아요? 아 잠깐만. 아 진짜. 알았어. 폰 바꿨는지 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
저리가. 야, 인마, 이진호. 나와. 야, 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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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이거 어디 갔노, 이거? 이거 어디 갔노, 이 새끼가? 어디 갔노? 진짜 모르나. 나 프로십니다. 틀렸다, 이 새끼야. 뭐라고? 자퇴. 이진호, 요새 니 하는 거 보고 호호의 엄마도 계속 무단결석 한다, 아이가. 니들 얼굴로는 절대 TV 못 나와. 알았어? 가, 이 새끼야. 오디션 또 떨어졌니? 의지러워하시나요? 그래 뭐. 남들이 네 실력이 되니 안 되니 뒤에서 아무리 씹어대도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 그 사람들은 네가 그걸 더 잘하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 그 얼마 전에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아이씨 있다, 애가. 야, 그 아이씨 자살 알고 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딱하더라. 이거 왜 안 돼? 아, 우리 희야 아웃하더라. 그리고 그 아이씨 청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카더라. 야, 경상도에서 꽤 유명한 사기다 이런다. 누가 김이공파라고 들어봤나? 김이공파? 처음 듣는데. 그 죽은 김용마의 아이씨하고 뭐 혈서로 의형제를 맺었다는 동생들이 있다카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더라? 진상. 이진상이다, 이진상. 그러고 또 한 명은 어릴 때 막 뭐 귀신이 들리가 신내림 받았다 하는데 뭐 지는 뭐 박성호당 체질 아니라고 서울로 가가 막 영화배우 한다고 올라가가 그냥 거기서 형님들이 합류했다 하더라. 그래서 그 세 사람 성을 따서 만든 게 바로 김이공파. 그리고 요 형님들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좀 놀던 형님들이라고 우리 희하가 크더라. 아 맞다. 너 그 박근혜 떡집 알지? 그 미친할매. 어. 그 미친할매 아들 박씨 아시다 애가. 얘들 어째 죽었는지 아나? 벽돌 맞아가 죽었다며. 엄마 니 뒤집으시나 조용히 말해. 니 위안인데. 우리 희약하던데. 근데 그 박씨 아저씨 죽은 사람이 대체 누군데? 우리 엄마 아빠도 막 알려주는데? 그냥 그 박씨 아저씨는 벽돌도 맞아주고 싸다카던. 시끄럽다고 새끼야! 먹고! 아! 미친놈아! 와이라로 이거! 야! 아! 여보세요? 너 요즘 연애하냐? 앞에 돌러붙은 놈 누구야? 아빠 지금 나 미행해? 근무 중이야. 나 미행할 시간 있으면 빨랑 그 사기꾼 새끼나 잡어. 진짜 여기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곧 잡을 거야. 그 사기꾼 새끼 잡으면 꼭 나한테 먼저 말해. 우리가 당했던 고통만큼 똑같이 내가 그 인간들 가족들도 모조리 걸레 쪼가리로 만들어줄 테니까. 한주 괴롭히는 놈 없지? 아, 그럼 예. 혹시 네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진은 한주 서천 사입니까? 진호한테 찾아온 인간 없었어? 아직은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아, 근데 이 사람은 누군데? 진호 주변에 그 인간 나타나면 바로 연락해. 아이, 예,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하지 마라. 예, 장인어른. 아, 형이야. 이게 뭐 또 반장이 또 알면 또 지랄합니다. 어, 그러고 뭐 공권력을 이래 사적으로 사용하시고 가면 안 되지. 공적 업무 수행 중이다. 이진상 그 새끼 동생이 여기 있거든. 아, 그래요? 이 와초차 오는데 설마 니도 내 좋아하나? 우리 집 저쪽이거든?
아, 좋아하면 좋아한다 말을 하면 되지 왜 말을 못하지? 3반에 미나도 그렇고 네 같은 애들 한둘이. 그게 저런 사이였나? 현주는 그런 가시나 아니다. 정마 저거 노래 좀 한다고 가시나 다 땀고 다닌 건 모르나? 정마 저거 가수 되면 씨발 야 내도 가수 할기다. 내도 가수 할기다. 내도 춤 좀 추거다. 한번 줘봐라. 죽으라고 이 새끼야. 내가 와. 그만 됐다. 입 조심하자. 예. 아 근데 아지아는 누군데 얘? 예? 진호 희하다. 내도 저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 네 가수 하려고? 어, 내 가수 만들어도. 미친아, 내가 웬일 가수 만들어? 내가 뭐 하나님이가 네 해달란 대로 다 해주게. 그럼 언니, 앞으로 내한테 니니 가지 말고 희아라고 불러라. 알았나? 아야다 희아. 그니까 서울로 전학시켜도 아임 내 학 자퇴할 기다. 지랄같이 소리하지 말고. 누구 아빠는? 몰라. 요새 아빠 집에 안 들어온다. 뭐? 내가 오해한 바람이라고 낳겠지. 뭐라게 산노야가. 야 엄마, 누나 양평으로 이사한 거 아나? 양평? 양평이면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어, 지난주. 뭐? 뭐 주인집에서 씨. 전세금 두 개 달라고 난리쳤다. 어? 뭐 그런 미친 새끼들이 다 있노? 엄마. 어. 그래서 말인데 서울에 원룸만 얻어도. 어, 엄마가 그럴 돈이 어딨노? 엄마는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 정도 돈도 없나? 그럼 그딴 일을 와 하는데.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더 있나? 진짜 씨. 그럼 내 보고 평생이 그지 같은 데 있으라고! 진호야, 네 오늘 진짜 뭔 일 있나? 진호야, 진호야. 아재는 와 술만 처 마시면 남의 집에 자꾸 이렇게 사노. 그 나이에 치매도 알고 병원은 가봐라. 진짜 도라비겠다. 술만 처 마시면 기억 끊기는 거 그거 병이나 하더라. 저거 미친놈 아이가. 다들 긴장한 거 아는데 그래도 준비한 거 착실히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고다. 난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
이진호입니다. 아, 부담스러우니까 뒤로 조금만 물러나줄래? 노래 한번 해봐. 어떤 노래? 노래 준비 안 했어? 아니, 준비했는데 세 가지 준비했거든요. 댄스, 발라드, 아이고, 팝. 네. 어떤 걸로 해볼까요? 야, 랩 한번 해봐. 랩 잘하게 생겼네. 우리 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 타랍, 내 이름은 진호. 내가 이 온 거는 심사위원분들께는 정신호, 저기 저 아들한테는 즉신호. 비트와 밀당하는 나, 힙합 밀당나. 날 무시하는 그 박선생 같은 놈들은 다 됐고, 오늘도 밤샜고 밤샜지. 내보다 센 사람은 솔직히 존나 많지만 방황하지 않고 지금부터 여기 내 무대. 이 사람들은 다 관계 스타. 저기 춤은 출 줄 아니? 아, 춤 출 줄 알지. 한번 춰볼까요? 아까 그런 춤 말고 좀 뭐 다른 춤 없을까? 뭐 비트 있고 이런 거? 응? 비트 있죠. 한번 춰볼까요? 너 문제점이 뭔지 알아? 예? 집에 가서 사투리부터 고치고 와라. 예. 늦지 마라. 2주 뒤 4시야. 예? 너 2차 오디션 안 볼 거야? 2차에? 오늘 합격이니까 다음에 랩 하나 준비해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엄마 빨리 나가. 아직 대기자 많거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는요, 이 사장님처럼 마음에 드는 거 딱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신축 빌라 깨끗하다 아닙니까? 보시면, 자, 보시죠. 에? 누구세요? 어? 형제님! 희한테 인사도 안 하나? 이야, 우리 진우 많이 컸네. 이 얼마나 큰지 희야 꽂혀 만져보자. 응? 엄마! 유진아! 엄마들 저거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저거? 우와, 슬트만 왜 이리 빠르노? 야이씨! 오지 마라. 오지 말라고! 와우. 9년 만에 말 걸었다. 이 새끼야, 손 대지 말라고! 진호, 조만간 희야 이기겠다. 씨발, 희야 좋아하네. 살인자 주제.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참 약간 좀. 안녕하십니까. 이제 얼른 가야 되네. 빠빠. 저분 총각. 아니, 오랜만이네. 네. 좀 시끄럽지. 누가 그런 때문에 좀 시끄럽고 급하다. 우와. 우리 사돈 갈수록 인물이 사네. 어서 와. 어가. 밥 먹어야지. 예. 잘 됐네. 내가 조만간 요리병에 나갈 거거든. 사돈이 맞춘 거 같아. 아, 왜 다들 이렇게 안 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오빠, 그걸 몰라서 묻니? 석 달 내내 하루 세 끼 닭만 처먹는데 똥개도 그렇게는 안 처먹거든? 너 안 처먹을 거면 꺼져, 이 년아! 아이, 새끼들 진짜! 서금 앞에서. 아, 말 좀 굳겠어. 밥 먹어. 저기. 엄마, 응? 그 시연이 불전지 어떻게 할 거야? 저번에 했던 뭐 강남 뷔페로 예약해? 형, 이번에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돼? 원균이 돌잔치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해. 그래, 엄마도 이번엔 친지들한테 연락하겠지 뭐하네, 응? 가콩빠. 미아가, 이번에든 친정 사돈 어른께서 나누신대니? 아직 연락 안 드렸어요. 이번엔 그래도 오시겠지 뭐. 예아가, 네 동생은 이제부터 주말마다 집에 오는 거니? 오디션이 이번엔 좀 만탁하네요. 언니, 저번에 오디션 본 건 또 떨어졌대요? 아이고, 그놈의 오디션은 몇 년째니? 씨바, 나도 가수 날걸. 나 안 돼. 넌 얼굴 이렇게 안 돼. 내 얼굴이 뭐 어때서? 형, 봐봐 이거 턱선 이거. 이게 화면빨 진짜. 야, 그거 화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안 되니까 끝까지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지 주제를 알아야지. 아이고, 엄마. 봐라, 네 동생 아니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학에 보낼 거 아니야. 아, 참, 사돈 듣겠네. 세상에. 오, 호인이 촬영 좀 하네. 아, 맞다, 아버님. 왜? 아, 요새 한주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 이진우 그 새끼가 한주 땀 흘러. 한주 뒤만 쫄쫄 따라다니겠다. 대가리 아프. 한주가 사관이 새끼야, 따먹게. 아, 내가 답답한 미친 보겠네. 아니, 이거 이래 하면 계약 위반 아닙니까? 예? 누나. 네, 살아냈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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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 있어? 오, 있잖아요. 진상아. 어. 네 지금 어디 있는데? 진상아. 진상아. 드디어. 아, 진짜 그 계약금 입금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아, 뭐라고 말 좀 해 주소. 저기요. 200이 우물은 열렸는데. 사람도 없고 빈집입니다. 뭐? 202호는 뭐예요? 이진상! 진상아! 얼굴에 개기름이 잘잘 흐르는 거 보니까 잘 먹고 사나 보다. 그래, 먹고 싶은 거 실컷 처먹으면서 잘 도망다녀라. 그리고 절대 잡히지 마라. 나한테 잡혀지기 싫으면. 아,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용만이도 네가 그랬냐?
한주야, 너 이진호 좋아해? 아빠 나한테 사람 붙였어? 아빠가 진호를 어떻게 알아? 이진호한테 관심 꺼라. 우리한테 사기친 그 잡놈이다. 그 잡놈의 새끼 친동생이 오지 말라고! 진상아, 네 언제까지 그래 살피고? 누나나 엄마는 뭐 네한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다. 그냥 우리 가족 다 같이 한 밥상에서 밥 한번 먹자는데 그게 우리한텐 아이리 어렵노. 앉아요? 아, 역시 닭도리탕 우리나라 최고다. 에? 내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 닭도리탕 아닙니까? 이, 매일 먹어도 질릴 거 안 하지. 아, 근데 뭘 이렇게 사왔대? 우리, 어? 이거 내가 만든 건. 다녀왔습니다. 우리 진호 왔니? 당장 나가라. 네가요 왔는데. 네랑 살라고. 미친 개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끄지라. 네 학교 안 가? 가든 말든 관심 끄라. 진우야. 진우야. 야, 서울에 원룸만 넣어둘 돈이 있는데. 너가 니하고 같이 산다 카든. 싫음 말고. 야! 일로 봐라. 뭐가? 한 달 생활비 인당 30만 원. 진호 옷까지 네가 충당해라. 이달 말까지 60만 원 갖고 온나. 혹시라도 딴짓거리로 세면 엄마랑 내 니 다시는 안 본다. 네 요사거리 용궁맞이 알제? 이거는 그 용궁맞이 오토바이키. 오전 9시부터 4시까지다. 그 건너편 내내 치킨 알제?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누나가 생활비 받자 온 일 시키는 거 아니다. 너가 일해 있는 거 눈치 보일까 그런다. 네 혹시 뭐 또 사고치고 온 거가? 아니다. 그러면 누나 보고 싶어서 왔나?
내 랩 한번 들어봐라. 야! 혈아! 스피드 더 마이트 스피드 더 마이트 더 니를 지우기라고는 바등바등 살아. 아 이게 그래 안 돼. 바락하다가 또 잡힐든 말든 보일든 말든 널 지울 거라고 난 아둥바둥 살아. 그렇게 바락하다가 또 습관처럼 널 떠올리고. 와우. 에이요 진상 너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187 그게 바로 퍼펙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와우. 살아 그렇게 발락하다가 또 습관처럼. 여보세요. 1차 오디션 붙었다며? 축하해. 누구? 나 최한주. 너 지금 서울이라며? 나도 지금 서울이야. 어제 엄마 집에 왔어. 어. 2차 오디션은 언제야? 다음 주. 근데 그건 와묻는데. 아니 뭐 그냥 혹시 내 도움 필요하면 말해. 아, 나 사촌 오빠가 최근에 녹음실 오픈했는데. 아, 맞나? 그럼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자주 볼 텐데. 어, 그래. 근데 이진호, 너 형 했다며? 형? 나 형 없는데? 그래? 애들이 잘못 알았나 보다. 아, 너 강남 자주 와? 나 지금 강남인데. 아, 아니 뭐 그냥 난 강남 자주 나온다고. 그럼 다음에 또 통화해. 안주야. 어? 네,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 사모님 따님은 청진기보다는 마이크를 잡아야 이 상류층에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억 정도만 태우시면은요 따님을 제가 바로 무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가수보다는 의사가 낫지 않겠어요? 명색이 의사 집안인데. 따님은 그런 사주가 아니라니까요. 청진기 잡는 순간 노처녀로 노선이 바로 바뀝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우리 회사 로드 매니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사모님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제 2조 상황 보세요. 작사, 작곡, 연주, 소설 그리고 집필. 아줌마, 그 사인 하는 순간 건물 하나 날아갑니다. 황 이사님, 황 이사님, 황 이사님, 황 이사님. 와 남의 밥상 칼 줄이고. 뭔 일 때문에? 아이고야, 씨.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고 여기까지 진상 떨다가 도망친 놈이 네 아이가? 행해. 우리 진호 기획사 좀 꽂아둬. 네 동상? 걔 아직도 데뷔 못했니? 보자 그래. 뭐 한 3억 5천 정도면은 뭐 세수시키고 옷 입히면 뭐 그 정도면 할만하지? 와, 좀 맞나? 그러면 막 2억 9천? 행님, 내가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한다. 이 공창봉이 개버릇이 뭔지 대두이자 아프네. 그렇지. 내 개버릇이나 네 개버릇이나 재활용도 안 된 쓰레기 아이가, 그제? 내가 웬만하면 오늘 오랜만에 본 게라
니한테 안 물어볼라 했는데. 네, 욕 마시야. 네가 그랬나? 어디 가노 이진사해? 야, 이진사해. 어디 가노? 알바 왔다. 알바? 전화에 이진상이 알바도 하나? 내 자리 하나 만들어줄까? 에이씨. 진짜, 씨. 여보세요? 장봉아? 누구? 잘 있었니? 어? 나야 뭐 잘 있지? 누구니? 나다. 채동팔이. 누구세요? 진상이 좀 바꿔주라. 이 자식이 내 전화를 안 받는다. 진상이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못 본 지 꽤 됐는데. 서울에 친구 너 말고는 없잖아. 저 말고도 많아요. 누나도 있고 매형도 있고. 아 참, 누나가 이사를 했더라. 집이 어디더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최 형사님. 야! 이거 와 이러는... 야! 야! 이 자식 벌써 만났네. 습관처럼 니를 치아삐고 맨날 후회 싸며 글베이 같다고 무릎 꿇어버린 패배자라고 내 부르고 따라와. 벌써? 2차 오디션 떨어지기 싫음. 따라와. 오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아, 이쪽은 저 회사 대표님입니다. 아, 뭐 회사 옮겼나 봐?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이진 엔터테인먼트 박동석입니다. 예. 뭐야, 가수? 홍창이 너 회사 차렸어? 아, 예, 피디님. 잘 부탁드립니다. 뭐 그럼 아예 이제 배우는 안 해? 아 그건 아니고요. 그 후배 양상할 겸해서. 아 제가 원래 있던 회사인데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야 한번... 인마. 네 밥 그릇이나 잘 챙겨. 아 저 호상아. 저 프로 내가 하는 거 알지? 아 그렇습니까? 아 몰랐습니다. 피디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 들어가십시오. 아~ 예. 제 피든 말든 피든 말듯한 일 지울기라고 내 나등바등 살아. 그렇게 발악하다가 또 습관처럼 니를 지압이고 맨날 후회하며 걸뱅이 같다고 무릎 꿇어버린 패배자라고 날 부르고 고개를 흔들어 제끼도 네 얼굴이 자꾸 날 맴돌아. 어, 한주야. 내일 3시까지 녹음실로 와. 네 인사성이 너무 좋아서 주석 오빠가 오디션 보기 전까지 손 좀 봐주겠대. 아, 진짜가? 샤넬에서 요번 신상 대박. 나 닮았잖아. 완전 예뻐. 백 사줄 거지? 가봐. 에헤. 우리 진상이 팔자가 왜 그래대 분노. 아, 집안이 다 아니야. 너 그래. 이 나쁜 년아. 그 저 사람. 그 알아. 어떻게 저런? 잡힐 듯 말 듯. 자, 봐봐. 너는 근데 몸이랑 손. 아등바등 살아.
그렇게 발악하다가 또 습관처럼 널. 에헤이, 진호는 지 혼자 뭘 해도 안 될 팔자야. 내가 도와줄까? 장기아 씨, 완전 작살난다. 응? 습관처럼 널 또 있든 말듯한 널 지울 거라고 난 아등바등 살아. 무릎 꿇어버린 패배자라고 날 부르고 고개를 흔들어도. 아둥바둥 살아 아등 살아 그렇게 바락하다가 또 습관처럼 널 떠올리고 무릎 꿇어버린 패배자라고 날 부르고 고개를 흔들어도 네 얼굴이 자꾸 날 맴돌아. 전화해서 말을 해라 이진호. 빌든 말든 보일든 말든 널 지울 거라고. 한주야, 내 녹음실 앞에서 기다린다. 그 왜 지름길 놔두고 자꾸 뱅뱅 돌아가십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 갑자기 그 큰 돈을 구하려면 여러 개 좀 딸려서요. 보름 정도면 되죠?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야! 진호 좀 태워주고 온나? 지금 늦어가. 진호 오디션 못 볼지도 모른다. 저, 시간 없겠지. 아, 진짜 나가지 못해. 아,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아직 못 찾았어. 근데 아빠, 이진상이 정말 진호 친형 맞아? 하나도 안 닮았잖아. 너는 가수 하겠다는 놈이 못 갈 일을 그딴 식으로 하니? 나가. 죄송합니다. 빌든 말든 뭘... 자 빌든 말든 빌든 말든. 아 됐어 나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오피디님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디션 중이었습니다. 예. 먼저 무언가를 장난하십니까? 지금 15억 부르는 데도 있어요. 제가 호청이 믿고 박 대표님 한 번 도와드리겠다고 지금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뭡니까? 방금 나가나. 여보세요. 오디션 한 번 더 보죠. 뭐? 박 대표님. 아 여보세요. 아 예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오피디님이죠. 예 저희가 또 이제 방송 나가고 나면 돈이 회사에 융통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기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아 오피디님. 아 제가 그렇게 경우가 없는 놈이 아니에요. 저기요.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빈.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 저기요. 대비를... 아 꺼지라고 새끼야. 뭐라고요? 꺼지라고 새끼야. 여보세요? 아닙니다, 오빈님. 예.
아니 아니 오해시고요. 예, 아 저희가 지금 오디션을 보고 있는데 아 별 그지 같은 놈 때문에 여기요. 아 그치. 야, 그지 같은 새끼야. 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냐고 임마! 핸드폰을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뭐 보상을 해? 제 동생 오디션 한 번 더 보게 해주시면. 하, 정말 씨. 야. 야 씨발 네가 무슨 수로 보상할 건데? 네가 지금 너 때문에 몇십억짜리 프로를 망쳐먹었는데! 고작 핸드폰 몇십만원으로 보상을 해? 너 뭐하는 새끼야? 어? 야, 너 뭐 하는 새끼냐고? 너 뭔데 내 인생에 나타난 밥이야, 이 새끼야! 아! 아, 이 새끼가 죽었어! 이 새끼야! 아, 나 뭐야, 이 새끼야! 빨리 달려! 마누라 놔두고 다른 여자 엉덩이 주무르는 손이 그게 어디 깨끗합니까? 너 딴 여자 생겼니? 야 사기다! 이놈아! 이런 데서 뭐 했던 거 진짜 죽겠니? 이 아빠!
네 아빠처럼 회사 여직원은 아니지, 그치? 야, 이 쌍놈 자식아! 엄마! 어떤 놈이야! 그래! 아버지! 너 죽고 나 살려! 아니, 나라고! 귀가 자꾸 그래가 가수 하겠나? 그 한 번 더 수술 받아볼까? 됐다, 신경 끄라. 됐대, 신경 끄래. 그래도 매형이 누나만 사랑하더라.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 한두 번 피고 그러는 기다. 그 매형도 집에서 체이고 밖에서 체이고 힘들겠지. 입장 바꿔갖고 누나가 남자였으면 벌써 딴 사람이 차례도 차렸어. 네 아이 못 끊었나? 좀만 참아봐라. 네 특기 아이가 참는 거. 고맙대. 뭐가? 3년 동안 이래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나올 걸 그랬네. 밤에 노는 소리 한다. 아들 걱정해, 매형 걱정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진상아, 누나가 대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와카노 갑자기. 뭐가? 뜬금없이 뭐가 미안한데? 말이 잘생겨 너. 아이, 누나가 우리 진상이 얼굴 이제야 또 바로 보네. 아이씨, 끄러끄러 와 이래 샀노. 근데 뭐가 미안한데? 어?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에헤이! 손, 하지 마라 좀. 짜자잔.
그래, 애들 잘 좀 만들어서 다음 주에 한번 들어오세요. 일단 시작되면 알아서 쫙쫙 굴러가는 게 또 이 바닥 아닙니까? 응? 이 정도? 깜깜. 씨발 병세 좀 잘하지. 일라봐라. 아파트 일라봐라. 입고 나온나? 아, 네 지금 뭐 하는데? 그냥 입고 나오라고. 씨발 맨날 누나 그래 그지야 짓고 다니니까 매형이 바람나지. 빨리 좀 만나. 사장님이 이 건물 담보로 5억 대출 받았어요? 설마 그 돈... 한 번만 눈 감자. 6년 버텼으면 우리도 정석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호창아!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쟤네들 메이드 못 시키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할까 그게 겁이 나. 형... 어떻게 1200명을 넘게 봤는데 대체할 놈이 한 놈이 없냐? 사장님, 그러면 저 사실 개인적으로 탐나는 친구가 한 명 있긴 한데. 누구? 어때? 죽이지, 어? 방금 본 것처럼 훈련 장면부터 해서 부대 공연까지 스케치를 한다. 건강지.
펀치. 뜯어먹는 고통이 반복돼 가슴이 바닥해. 원숭이가 뜯어먹는 고통이 반복돼 너 없이 난 못해. 아 그래 왜 잘 어울려. 야 진호는 손이 안 싸고 있네. 일등 말자 또 일등 말자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R O A D K 로드 킹이에요. 대답이 없는 나 만지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나 자꾸만 숨이 막히고 또 네 기억을 더듬고 널 불러내고 또 사라지고 왜? 어디긴 집이지. 여기가 집이야? 아빠! 안녕하세요! 제이 K! 로드! 김이야! 이진호 아빠 나가서 나랑 얘기해. 이진호 네 형 어딨어? 저 형 없는데요. 구라치지 말고 임마. 이 맞박이 좋은 글씨 박히기 싫으면 사실대로 말해. 네 형 어딨어? 잘 들어. 네 형 못 잡으면 너도 같이 죽는다. 가수? 9시 뉴스에 형이랑 한번 나와볼래? 아빠! 니들 도와줄 재주는 없어도 망가뜨릴 재주는 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예. 지금 제가 살인 용의자를 찾고 있는데 그 친동생이 여기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니들도 마찬가지야. 로드킹인지 뭔지 이진호랑 같이 했다가 함께 나자빠질 수가 있다. 뭐해? 준비 안 해? 오후에 방송국 미팅 있는 거 몰라? 야 이진호, 이진호 너 어디 가? 한주 너 설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영이 잘못한 건데 아빠 왜 비겁하게 진우한테 이러냐고. 한주야 아빠 최한주 너 지금부터 한마디도 하지 마. 만약에 너 또 한 번만 이진호 주변에서 알짱거리면 그땐 이 아빠 이진호 다시는 가슴 못하게 끌어내린다. 빨리 해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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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그죠. 오지 말라고 씨발 좀. 야 새끼야 니 뭐 때문에 가는데. 네? 버리라. 네? 오진국이 그 새끼 거의 방송국에서 잘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프로 지금 제가 담당 PD인데. 예 안녕하세요. 아 그 전에 뭐 진국이가 애들 라인업 할 때 로드킹인가 뭔가 하는 신인 애들 언급하던데. 아, 예. 니들이 로드킹이니? 예.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R O A D
혹시 진국이한테 그쪽도 로비하셨어요? 아직은 다들 뭐 시시하는 모양인데 진국이 그 새끼 감사에 딱 걸려서 로비한 엔터 사장들 방송국에서 줄줄이 매장당하게 생겼거든요. 그쪽은 설마 아니죠? 아, 예, 뭐 저야. 안녕하십니까. 너 지금 그걸 말하고 짓거리냐? 야, 내가 돈을 줬으면은 네가 어떻게든 꽂아 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피디 새끼 못 잡으면 우리 회사 정말 망하는 거야? 그럼 우린 어떡해? 어? 다시 자빠지는 거지 뭐. 일 나야지. 자빠졌어. 지금 어때요? 와. 내 잠깐 보자. 새끼 버리를 할 때 먼저. 와. 못 내린나? 지금 이진우 위치 어디야? 홍대에 있는데요. 이 새끼가 오신 거니까. 어. 네. 좀만 있다 나옵나. 알았지? 죽어버리지 왜 살았대? 이참에 보험금 좀 타게 죽어버리지. 왜 말을 안 해? 어? 입 안 다친 거 다 알거든? 말하라고. 생명보험도 안 들었어 우리. 아주 한
상추랑 내 생각은 안 하지? 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 아, 깜짝이야. 행해. 먹고 이 사기꾼같이 생긴 몽타주. 어? 이 사람 꽤 유명한 방송국 PD인데? 네 동생 때문에 이러나? 손 털었다며? 아이고야, 작살난다, 작살나 아주. 아이, 어무용, 내도 희 하나 만들어줘서. 맞네, 아버지가 없네, 아버지가 없어. 아, 근데 이 새끼 어찌 잡았긴데? 영화 한 편 찍자. 쌈박하게 단편으로. 지금 방송국에서 간당간당해서 너무 웃겨. 지도 감방에서 10년 정도 살아봐야 남의 피눈물이 얼마나 진한지 알지. 그치? 우리가 많이 마셔봐가 알지? 그럼 배우들 한번 뽑아볼까? 네, 다가. 여자 좋아하는 놈은 여자한테 물리고 돈 좋아하는 놈은 돈에 물리지. 그거 아시죠? 우리 VIP 고객님들 대부분이 엔터 쪽에 계시죠.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단골이잖아. KP인도 아시죠? 얼마 전에 일본이랑 합병했잖아요. 그럼 SN 다음으로 주시하는 회사인데. 그 TAP 엔터가 다음 달에 주식시장 상장 들어가네. 들어오세요. 근데 어진국입니다. 둘 다 좋아하는 놈. 껌이지. 끌렸다. 이게 바로 지금 보시는 건요, 오진국 PD님의 계약서입니다. 보다시피 여기 오진국 PD님이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현재 여러분 거의 탔습니다. 대치동 박여사님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원! 시원하게 쏘신 분 박여사님 우측으로 45도? 오케이! 황 여사님. 어머, 오 PD님. 어머, 오 PD님. 아 예. 어머. 너무 영광이에요. 오 PD님 같으면 여기서 만났다니. 예, 바빠서 제가. 우리 애기인데. 안녕하세요. 좀 더 내리라. 예 예. 아 그리고 이거 별거는 아니에요. 돈? 은행 따윈 믿지 않는 인간이야. 그래서 돈은 항상 집에 모셔둬. 근데 나올 땐 항상 빈손이거든. 아, 예, 수고하십니다. 그 신고 하나 하려는데.
어떻게 된? 밥은 먹고 댕기나? 그 새끼 잡았나? 뭐? 잡혀있기나. 너는 우리 사장님 돈은 찾을 수 있나? 그 원래 사기꾼 새끼 잡는다 캐도 돈은 다 못 찾을 수도 있다. 니도 그랬나?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잡혀도 돈 안 돌려줬나? 고맙다. 사기꾼 새끼 잡아줘서. 그래도 잡은 뭐하노? 이미 쓰레기인데. 밥은 먹고 댕기라. 희야, 다시 전화 올게. 참 스타일 알면서 그래. 어? 홍국 씨, 당신 업무 다 배입자, 횡령, 사기죄 선포합니다. 장과 이놈 새끼 이거 어디 튕기고 이거? 오피디는 저도 10년은 갈게야. 내가 언제? 내가 미성년자 강간지 하나 언제 났거든. 야, 연극영화과 나왔어. 연기 잘해. 작살 난다, 오는 연기. 오또박이. 너 누구니? 나 진짜 아닙니다, 나. 어? 나 교회 다녀. 아니, 병사님, 병사님. 학생. 고맙다. 형님. 근데 오진국이 그 새끼가 생각보다 돈이 어디다가 숨겼는지 돈이 얼마 없더라고. 가방이고 뭐고 비번은? 나야 모르지. 형님. 와. 잘 처먹고 존나 멋있게 살아라. 왜 처리를 안 해줘요? 에? 우리 놀면서 썼어요? 가랑을 썼어요? 그 새끼 잡으라고 쓴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건 마무리하고 말했다 아니다! 에이, 이미 써버린 거 어떡해! 에이, 참나. 여보세요? 어? 최영사님. 언제 퇴원했대요? 한주야. 내니 올 때까지 녹음실 앞에서 기다릴게. 내 음성 확인하면 연락 좀 더. 네 형 만나게 해줘. 용만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물증 있습니까? 걱정 마. 없어도 내가 만들 거거든. 좀 이따 올게다. 끝나.
니네 왜 전화를 안 받노? 연습실에 전화기 안 터집니다. 엄마야, 진호야! 우리 진호, 잘 있었나? 아이고! 아버지! 이 와이리 말라삐노! 아이고, 세상에 이 삐바라! 가수 생활하기 그리 힘드나? 엄마. 엄마. 어, 와. 또 넘어졌다. 자꾸 넘어졌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일어났거든. 근데 이제는 못 일어나겠다. 안녕하세요. 진호 학교 친구 최현주입니다. 아, 큰일 나. 들어와요. 네. 걱정 마라. 최소 3년인데 살인죄 얹어서 10년 이상 살게 해줄게. 그 균형말 자살 맞습니다. 그 주변에 CCTV 다 뒤집어 확인해봤는데 그 보기에 지가 뛰어내는 거 맞고 이진상이는 그 바로 밑에 난간에 서 있으십니다. 그 사건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요. 형님, 엄마가 갔냐 아빠가 갔냐 그렇게 부르지 마라. 부탁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마라니까 이 새끼가. 동생이십니까? 아, 이제 드세요. 아, 그래. 우리 진호 친구라고. 참 이쁘다. 에이, 진호 어머님이 저보다 더 예쁘세요. 크나. 네, 피부가 타고 나셨나 봐요. 빛이 나요. 안녕하십니까? 이 와이리 풍기가 초장집이다. 맞나? 어. 야, 이거 씨발 몇 년만 이거? 우리 가족 우리 다 모인가? 사돈 두 개신데 말 좀 골라서 하래. 아, 됐어. 근데 니 요즘 뭐 하고 다니노? 말했다니까. 얼마 전에 좀만 작은 회사 들어왔다. 회사 어디? 아까 뭐 했다 그런가? 그러니까 그게 어딘데?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묻노? 야, 이 새끼야. 여전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네. 응? 네 아이 그 짓거리 하나. 에이, 안 할 거 그러네. 국장님. 좀 드시죠. 예, 드세요. 국장님. 아빠. 아빠? 아빠랑. 너무 닮았네요, 아저씨. 아, 예. 제가 아빠처럼 생겼단 말 자주 들었습니다. 아가씨도 딸처럼 생기셨네요. 아빠 계시죠? 아, 얼른 들어오세요. 네. 아, 지금 내 밑에서 일 배우는 최 팀장이다. 최용필 팀장. 엄청 순둥이. 순둥이 최용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일단 앉으시죠. 예. 예. 아, 예. 제가 위로 오셨습니다. 용 팀장님한테 제가 한 잔 따라드려야지. 아, 예. 자, 저도 한 잔. 아, 예. 저 실장님과 중국에 출장 가는 길에 잠깐이라도 꼭 들려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아, 평소에도 가족 자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다고. 예, 그러니까 한두 가지는 있지 않냐고 해도 전혀 그 정도로 예, 가족을 사랑하신다고. 저 그럼 사랑의 부모만 다가 마음을 가리자면 행복한다고 마음으로 빌어주어
저 사람도 내가 가만히 보아. 사기꾼이지. 네 아직 그 개벌은 못 버렸나? 아버지.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네 언제 인간 될 끼고? 아버지. 아버지 진상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뭐? 아버지. 지 잠깐 보입시다. 나 봐라. 이리 와 보이소. 아버지. 내가 뭐? 아버지는 진상이한테 잔소리도 욕도 한 말도 하지 마이소. 뭐? 내가 진상이한테 잘못이라도 했나? 예. 아버지는 평생 갚아도 지난 12년 동안 진상이한테 진 비 못 갚습니다. 무슨 비? 내 진상이한테 뭔 비 졌는데? 진짜 아버지 모릅니까? 박씨 아저씨. 박씨? 박카리 떡집 박씨 아저씨요. 엄마도 진아도 아버지도 진짜로 다들 모르는 겁니까? 그때 박씨 아저씨 죽은 거 말입니다. 노래 잃어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우리 다 공범입니다. 진상이를 사지로 내몬 게 우리 가족입니다. 그때 다들 알겠지. 알겠지 하면서도 아무도 진상이한테 묻지도 않았잖아요. 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소리가? 그니까 아버지 진상이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지 가슴에 평생 돌덩이 안고 살아왔는데 이제 마음 잡고 우리랑 같이 살아보겠다고 지 말로 찾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꾸 그러면 우리 평생 진상이 얼굴만 볼지도 모릅니다. 아까 올 테니까 금방 돌아올 테니까 이제 마음을 들고 방 깨지 말고 분위기 깨지 말고 계세요. 내는 네가 아무리 밀어내도 내는 네 희알기다. 시발놈아. 고맙습니다. 예. 아버지, 아버지 진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누나가 대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행해. 어. 사랑합니다, 형님. 그동안 고생 많았고. 식사 왔습니다. 이 와중에 누가 배달시켰니? 그래, 먹고 하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우리 진호 리더 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어이 리더. 예 사장님. 내가 봤을 때 네 형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다. 그 이왕 해주는 거 세 차례 좀 뽑아주지 참. 왜요? 아니 너 어떡하죠? 진짜 네 명으로 가요? 찬욱이가 어제 빠졌어. YD랑 계약했대. 야, 니들 주변에 춤이라도 잘 추는 사람 없냐? 저 떡볶이가 됐지? 이것도 너가 엄마한테 줘라. 너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 삼촌한테 남긴 유언장이다. 이거 아빠 유언장이랬다. 자자, 일로 온나. 미쳤네. 죽자 임마. 사람 뭐 했는 새끼야. 같이 죽자고. 진상아. 니나, 내처럼 살지 마라. 이 어때고? 아, 와 그동안 전화도 안 받는. 아, 어디 있는데 요즘? 진호야.
됐다 큰 거. 내가 뭐 하나님이가 이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게.
무슨 밤처럼 널려 어울리고 내일 후회하면 변질 같다고 무릎 꿇어버린 패배자라고 난 부르고 고개를 흔들어도 네 얼굴이 자꾸 날 맴돌아 지옥 같은데 발을 뻗은 내 손끝에 닿을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해 나 숨이 멎을 것만 같아 내일 오면 돌아와줄까 Baby 돌아와 나 위험해 사라진 너 때문에 물부터 버린 다이너마이트처럼 다 버릴 것 같아 대답이 없는 나 만지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나 자꾸만 숨이 막혀